제가 어렸을 적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님과 좀 떨어져서 자랐어요.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존재이시고 네.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같은 존재이셔가지고. 할아버님, 할머님이 네. 아, 어쩐지 닮으셨더라고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손자 훌륭해요. 말썽 안 피고 착하게 잘 컸어요. 정말 말썽 하나도 안 폈어요? 약간은 폈어도 거의 신호가 아니에요. 큰 속은 안 새겼어요. 최고고 대견스러워요.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약간 그리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가족 사진 막 찍어보지 못해서 그 노래만 들으면 가사만 들으면 그냥 입 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.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